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50만 불 미만으로 좀 최근에 팔리고 있는 매물들을 그죠? 지역적으로 쭉 노스밴쿠버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었죠? 밴쿠버, 네. 다운타운, 네. 뉴웨스턴, 버나비, 코퀴틀람까지. 네. 맞아요. 저희가 쭉 커버했는데 이번 2부에서는 지역을 서리부터 시작하죠. 네, 이제는 코퀴틀람에서 포트만 브릿지를 건너 오시면요. 네. 서리 센트럴 지역이 있잖아요. 서리 센트럴 지역에 팔린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리 센트럴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물로는요. 2018년에 지어진 원베드 원베트 563스퀘어풋짜리 콘도가 지난 8월 15일에 49만 5천 불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이 하이라이스는 어디서든 다 보일 수 있는. 맞아요. 서리에서 좀 가장 높은 하이라이스죠. 바로 이 시빅 호텔 위에 이제 있는 레지던셜 유닛인데요. 지금 이 유닛은 파킹 하나와 스토리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호텔 위에 지어져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호텔 어메니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비에는 그 어메니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호텔에 있는 짐이나 뭐 각종 어메니티 사용을 원하시면 따로 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 지금 2018년도에 지어진 콘도라서 그나마 다행인 게 에어컨이 포함이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서리 센트럴에서 동네를 이동해서 길포드 지역에서 거래된 매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부터 먼저 공개해드리면 35만 불에 팔렸어요. 와우. 네. 아주 귀가 쫑긋하셨죠? 35만 불에 저층 콘도, 재개발까지 가능성을 좀 둔 42년 된 콘도가 8월 14일 날 35만 불에 거래가 되었네요. 내부 면적도 지금 660 스퀘어풋 정도로 네. 충분하고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연식의 콘도다 보니까 세탁실은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 또 파킹 하나 포함되어 있는 이 매물이 40만 불 미만으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네, 알려드립니다. 주위에 길포드 몰이며 버스 루트며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상권 한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렌트비가 요즘에 1700, 1800 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이 정도면 사실 또 굉장히 좀 괜찮은 35만 불 때 투자 매물이라고도 사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좀 더 동쪽으로 서센에서 길포대에다가 좀 더 동쪽으로 클로버데일이 나오죠. 네. 클로버데일이 좀 다소 동네 이름이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서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서리 센트럴은 아무래도 스카이트윈 역이 있는 역세권 매물들이 많고요. 하이웨이 1과 가까운 또 길포드 지역을 지나 거기서 또 좀 더 동쪽으로 있는 바로 이 클로버데일에 비교적 좀 저렴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맞아요. 거기도 사실 교통이 하이웨이 15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6 스트리트 아마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고 넘버 10 또 하이웨이도 있어서 차로는 왔다 갔다 하기엔 참 수월한 곳이기는 합니다. 네. 여기가 또 놀랍게 8월 28일 날 팔린 가격이 무려 36만 5천 불. 근데 방금 길포드 매물과 달리 여기는 오래된 저층 콘도 똑같지만 내부에 뭐가 있죠? 유닛 안에? 바로 런드리가 있죠. 중요하죠. 면적도 795스퀘어풋으로 원베드가 아니고 원베드 된 유닛이에요. 네, 거의 800스퀘어피트니까는 요즘은 들어선 2베드, 2베스 정도 나올 정도로 쾌적한 공간에 인스윗 런드리까지 있는 게 365에 팔렸다는 게 팩트죠. 네, 리스팅 프라이스가 31만 8천 불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 사실 이 리스팅 프라이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것보다 훨씬 높이 팔렸잖아요. 네. 36만 5천 불에. 맞아요. 네. 왜냐면 오버 에스킹을 팔렸지만 실제 팔린 가격이 여전히 36만 5천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몰렸던 것 같고요. 인스윗 런드리, 실내 세탁기가 있어서 렌트비가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원 플러스 10이니까 10이 요즘에 오피스, 홈 오피스, 그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렌탈을 줬을 때도 한 1900에서 2천 불 정도로 나가는 투자자에게도 정말 좋은 매물이었던 것 같아요. 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365.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랭리로 이동을 해 보겠는데요. 랭리 중에서도 첫 번째 소개해드릴 동네는 바로 이 윌로비 지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네, 윌로비에 뭐 한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많은 그죠 새로운 신규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학교도 새로 들어오고 상권도 새로 들어오고 정말 살기 좋은 강력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최근 윌로비에서 거래된 원베드 매물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553 스퀘어풋 짜리
짜리 원베드 원베트 유닛이 지난 8월 12일에 47만 8천 불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이고 큰 개발사에다가 2년밖에 안 된 비교적 새 건물이죠.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세입자가 12월 말까지 픽스 텀으로 네, 거주를 하는 그 조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랭리하면 또 각광받고 있는 것이 2028년에 스카이 트레인이 곧 개통이 될 랭리 시티. 네. 랭리 시티에도 최근에 50만 불 미만으로 거래가 된 매물들이 꽤 있는데요. 좀 하나 그중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8월 25일에 거래된 원베드 원베드 1년 된 콘도가 43만 5천 불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40만 불 초반이죠, 그야말로. 네. 이게 또 1년 됐지만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뭐 GST도 내지 않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이즈는 좀 비교적 작은 사이즈기는 해요. 랭리에 있는 원베드 치고도 500스쿼트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지만 파킹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가 무려 2개가 포함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스카이트레인이 들어오게 되면 상승 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콘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으로 2028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금부터 한 5년 뒤인데 그래봤자 겨우 6년 차 되는 콘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걸 43만 5천 불에 거래가 됐다는 거. 이제 멀리 쭉 골든 리러스로 한번 넘어와서 네. 메이플 리치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메이플 리치도 많은 저희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랭리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랭리의 이제 대안책으로 찾으시는 도시가 바로 메이플 리치죠. 맞아요. 은근히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시죠. 네. 최근에 메이플 리치에서 거래된 이 매물은요. 2013년식으로 한 10년 정도 됐고요. 지난 8월 7일에 이 원베드 원베드 유닛이 48만 7천 불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정확히 따지면 이제 원베드 플러스 10이네요. 네. 그래서 639 스퀘어피트니까요. 원베드 층은 커서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스윗 런드리, 그죠? 네, 내부에 세탁기가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 파킹과 원 락커가 포함된 가격이 487에 거래가 되었다는 거. 또 깨알같이 TMI 리얼터로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채로 팔렸거든요. 비어있다는 게 좋은 점은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그렇죠. 만약에 투자로 이렇게 구매하셨다면 지금 현재 이 시세로 렌트를 줄 수가 있죠. 저희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상태고 막 집값도 많이 올라서 집을 못 사는 분이거나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다 렌탈 마켓을 몰려서 렌트값이 최근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는 메이플 리치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미션에 거래된 매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 미션의 이 매물을 보고 와 드디어 제대로 된 네. 매물이다 라고 그렇죠. 반가워했죠. 예,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50만 불 이하짜리에 혹시나 투베드도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좀 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랭리에도 투베드 투베스인데 50만 불 이하짜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55살 이상. 맞아요. 나이 제한이 있거나. 맞아요. 나이 제한이 있다는 것도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명의에 올라가는 분만 아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다 55살 이상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number of occupants를 제한두는 한마디로 거주자 인원수도 제한두는 그 55 이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한이 많은 그런 단지들은 비교적 투베드도 50억 이하 때도 거래가 된다는 거. 네. 미션은 그런 게 없었죠. 이 매물 사실은 저희가 놀랐던 게 새 콘도고 투베드 된 매물이 47만 5천 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새 콘도란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자면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전매죠. 전매 매물이죠. 네. 이게 475에 이제 거래가 돼서 사실은 여기다 이제 GST가 붙죠. 네. 네. 그래도 조금 이제 50만 불 좀 넘을 수도 있지만 투베드 플러스 10에 투파킹. 또 사이바이사이드에다가 네. 원락커에다가 에어컨에다가 화장난방. 다 들어갔어.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플로어플랜까지 확인해봤는데 뭐 방방 다 떨어져 있고 댄도 중간에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또 작은 방에도 바로 또 액세스가 화장실도 있고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등등 낭비되는 공간이 없는 그런 네. 플로어플랜이었죠. 그게 475 플러스 GST에 나갔다는 거예요. 미션 쪽으로 가시면 비교적 새 콘도, 넓은 면적의 콘도를 50만 불 미만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한국 분들 꽤 많이 계시는 엘바츠포드.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은 지난 8월 10일에 거래가 되었고요. 41만 5천 불에 거래가 된 원베드 원베스 유닛입니다. 네. 이거 오래된 콘도 아닙니다. 2021년에 완공이 된 유닛이고요. 네. 2년밖에 안 돼서 GST도 안 내고, 그죠? 그 다음에 거의 새 거이고, 이게 원베드 플러스 10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664스퀘어풋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게 24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킹 하나 그리고 스토리지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스 밴쿠버에서부터 다운타운, 밴쿠버 이스트, 뉴웨스트, 버나비, 뭐 로이드역, 그 다음에 포켓람, 서센, 길포드, 클로버딜, 윌로비, 맥니시티 쭉 올라와서 메이플리지, 미션, 다시 내려와서 찍고 에바스포드까지. 네, 거의 뭐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칠리왁이 남았는데 네. 칠리왁은 또 다음에 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8월 가장 최근에 거래된 50만 불 미만의 매물들을 좀 지역별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정말 뭐 30만 불에서부터 50만 불까지 다양하게 엄선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고,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50만 불 미만의 매물들 저희가 잘 골라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같이 꼼꼼히 체크해서, 그렇죠? 저희는 진짜 돋보기처럼 체크해서 네. 스트라타 서류 검토라든가 지역 상황이라든가 미래 포텐셜까지 보고 적절한 메모를 저희가 딱 이렇게 집어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